5.0 전혀 부럽지 않는 그런 네. 소리인데요. 제일 또 중요한 거 디스크가 브렌보 디스크가 들어갑니다. 2.3에는 안 들어갔었나요? 원래 예. 아, 야 엄청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머슬카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포드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모델입니다. 오늘 스포츠카와 함께 할 정윤성 차장님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선인자동차 일산전시장의 정윤성 차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포드 링컨 무늬에 관련해서는요, 이제 일산전시장 대표 아이콘이 되어버렸죠. 감사합니다. 예, 네. 다 팬미님 덕분입니다. 예, 명함 제가 걸어둘 테니까요. 예. 정윤성 차장님께 한번 네,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뭐 설명란에도 제가 적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주행 먼저 해보도록 하죠. 네. 아, 머스탱은 이건 전자식 기어는 아니고 그대로네요. 네. 후방 카메라 화질은 이게 네. 사실 예전에는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던데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라운드뷰는 그래도 들어가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어라운드뷰는 빠지고 다른 거 다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느낀 점이 있는데 이게 일반 모드예요? 네. 일반 모드 치곤 핸들 돌리는 감이 스포츠 모드처럼 무겁게 느껴지네요. 이번에 2.3이 예전 네. 6.5세대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좋았어요? 예전에는 진짜 퍼포먼스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조금 더 느끼게끔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4년 전이죠. 그때면 네.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 일이고 코로나 막 찾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 다른 전시장에서 5.0 GT 모델을 시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 물론 지금 2.3 타는 거는 처음이에요. 아예. 아. 진짜. 지금 신형으로. 제가 아까 밖에서 듣기로는 딱 시동 걸었을 때 네. 2.3 치고는 배기음이 꽤 크더라고요. 그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6.5세대보다 마력수도 한 20마력이 높아졌고 그러니까 출력이랑 그런 거 또 제일 중요한 게 GTM에 있었던 가벼운 배기음을 이제 2.3에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 조금 더 올라가서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아, 스타뱅고도 들어가 있네요. 예, 스타뱅고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6.5세대보다 다들 이제 금액이 좀 올랐다 예상하시는데 옵션이 많이 늘어났어요.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차장님 말씀 많이 들어야겠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2.3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네. 5.0만 해봤으니까. 그래서 아, 그죠. 무슨 옵션들 뭐 많이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방생싱이 없었으면 얘는 이제 전방생싱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자율 주행. 아, 그다음에 스타뱅고, 스타뱅고 그런 게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대신 어라운드 뷰는 없습니다. 어, 브레이크 담력도 이게 4P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네. 아, 제일 또 중요한 거 디스크가 브렌보 디스크가 들어갑니다. 2.3에는 안 들어갔었나요? 원래 예, 모델은 아. GT에만 들어갔던 게 이번 세대 7세대는 2.3에도 브렌보 디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5.0에도 그럼 같이 탑재됐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파킹 브레이크인가요, 이게? 예, 맞는데 이게 트랙의 서킷도 때 그 경주용 차들이 이렇게 생겨갖고 아. 얘가 이제 전자식인데 땡기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아. 그리고 브레이크 밟고 내리면 풀리는 거 똑같고. 아. 브레이크 밟고 손으로 그냥 내리면 예, 내리고 드래프트 할 때 땡기면 얘가 뒷바퀴가 잠겨서 스르륵 밀리면서 아~ 드래프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아, 그거 많이 봤어요. 그 예. 이제 저도 뭐 다른 생각이 많은데 드래그 레이싱 할 때도 그렇고 이거 뭐 많이 쓰긴 예,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즉 예전 그 머스탱 감성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예, 그죠, 그죠. 예전에는 GT에만 느낄 수 있었던 걸 2.3에도 할 수 있게끔 느낀 거죠. 일단은 2.3이라고 그런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속감에 대해서 살짝 밟았는데도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고 지금 첫 스타트 때 아니면 그냥 지금 일반 모드잖아요. 일반 모드니까 부드러운 머스탱 좀 머스카 같지 않은 그런 느낌
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5.0만 타봐서 그런 건데, 물론 이제 4년 지났지만 2.3도 웬만해서는 잘 나가게 느껴지는데, 이따 스포츠 모드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GT에서만 느꼈던 거를 2.3은 진짜 퍼포먼스만 하니까 많이 좀 부족한 게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매니아층 같은 경우는 배기구도 바꾸고, 바꾸면 또 중통까지도 바꿔요. 그럼 금액이 기본 한 1,100만 원이 들어가니까 GT 못지않게끔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좀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근데 이번 2.3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고는 합니다. 지금 포드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저건 선인 자동차에 있는지는 이제 6년이 넘어갔죠. 6년 되셨다면, 네. 그럼 이제 그럼 많은 고객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렇다면 예. 예전 모델도 그렇고 2.3 많이 좀 판매를 하셨었나요? 예전에는 GT보다 2.3을 많이 보셨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 5000cc라고 해도 그만큼 성능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2.3을 많이 찾으셨다가 요번에는 GT를 더 많이 찾긴 합니다. 아니 왜, 잠깐만, 왜냐면은 네. GT는 8기통이에요. 네. 자연흡기고 네. 연비도 장난 아니게. 네. 그죠. 근데 이게 또 하나가, 이거는 뭐 카더라긴 하지만 자연흡기가 이제 단종이 된다는 설 때문에. 그렇죠. 네. 희소성. 네. 그것 때문에 의외로 2.3보다 GT가 많이 나간 거고, 처음으로 저희 머스탱을 접하신 고객들은 2.3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잠깐만요. 그 왜냐면은 네. 2.3 같은 경우 가격이 5,990, 그러니까 지금 6,000만 원 가까이 된 가격이고, 예. GT인 반대로 7,990. 즉 뭐 8,000 가까이 되니까요. 예, 2,0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2,000만 원 차이 난다면 사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가격이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희소성과 그러니까 매니아층에서는 GT는 이제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도 그냥 하나의 소리인데, 머스탱이 2.3과 5.0이 아무리 그래도 8기통 엔진을 못 따라가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기음, 소리, 스포츠카는 빵빵 터져야 되는 그 소리. 그렇죠. 그죠. 그거를 원하셨던 분, 그러니까 예전에 뭐 포르쉐 타시거나 그런 분들은 2.3 보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GT가 그만큼을 내기 때문에 더 찾는다는 얘기를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2.3은 처음 오신 분들은 데일리카로 쓰기엔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데일리카로 쓰기엔 좋은 건 아닌데, 사실 머스탱이란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좀, 그죠. 좀, 왜냐하면 그쵸, 맞습니다. 뒷자리를 생각해 보면 네. 엄청 좁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데일리카니까 차 하나를 이제 어차피 타고 다니시면서 네. 또 하나는 이렇게 그냥 혼자서 탈 때 그런 용도로만 많이 쓸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세컨카로도 이제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데일리카인데 이건 패밀리카가 아닙니다. 뒷좌석은 애들은 타기에는 좋아요. 애들은 타기. 그죠. 그렇죠. 네. 조그만 애들은 타기. 예, 그렇죠. 뭐 아이콥스나 그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애들 뭐 초등학생까지는 타기는 괜찮은데, 성인이 탔을 때는 약간 좀 좁은 느낌이 있어서 잠깐 동안에 즐길 수 있다는 그건 가능하긴 하죠. 이제 다 여기서, 원래는 제가 이건 기억해요. 진짜 머스탱의 아날로그 감성은 네, 이쪽에 버튼들이 엄청 네,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볼 법한 그런 뭐 분노의 질주라든지 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너무 강렬했거든요. 미국이 그 우월주의 강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디지털적인 느낌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감성은 좀 사라졌을 거란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이런 디스플레이의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보면 원래 요즘 차들 하면 엄청 뭐 깔끔하고 그러잖아요. 네. 완전 화려하고 그런 디스플레이 반면에,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하는지 억지로라도 퀄리티가 그래도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디지털 감성 그건 갖추고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를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아는데 네. 저희 아버지 나이대이신 분도 머스탱 찾는 사람들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요번에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스갯소리 많이 하시는 게 더 늙기 전에 못하니 이제야 타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패밀리카를 못하는데 애들이 이제 컸으니 내가 한번 타보고 애들을 주겠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이제 손은 안 보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한번 정도 뭐 타보자는 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저희 아버님 세대도 많이들 문의는 하십니다. 머스탱 2.3 경쟁 모델을 네. 어떤 거랑 둬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나라에 원래 아우디 TT나 네. 지금 토요타 GR 스프라가 판매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쟁 모델 사실상 5.0이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2.3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랑 제가 경쟁 모델을 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정쩡한 2.3이다 보니 그때는 그게 이제 너무 없어서 이제 애매했지만 그거를 느끼게 만들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국산차에도 있던 그런 느낌을 이제 뭐 느낌적인 거만 봤을 때는 이제 많이 비교를 하셨는데 이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2.3은 비교할 수입차가 없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만큼의 성능을 내려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단계. 그러면은 세컨카로 타기에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GT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에서의 그냥 퍼포먼스 느끼고 한 번씩 밟아볼 수 있는 느낌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비교하기도 저도 사실 경쟁 모델이 있어야 네. 원래는 재미있거든요. 아 맞죠. 그래야 이 머스탱을 보든 뭐 다른 걸 보든 네. 근데 그 메리트가 없으면은 처음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핸들이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세단보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 잘 해주세요. 왜냐면은 요즘 웬만한 고성능 카들도 네. 거의 다 패밀리 그런 느낌 위주로 많이 맞춰서 그쵸.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죠, 그죠. 예. 그런 반면 지금 머스탱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핸들 감을 때도 네. 이 일반 모드 치고는 네.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요. 맞습니다. 매니악한 그런 차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러니까 그 맛을 아직까지 잊어버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아까도 처음에 페미님이 얘기한 것처럼 포드가 되게 우월주의가 강해요. 그렇죠. 나는 이대로 끝까지 가요.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포드와 페라리의 영화를 보시면 포드가 어떤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페미님도 하셨지만 그 이제 주행 예전에 가변 배기음을 바꿨을 때 네. 느낌하고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지금 마침 딱 가변 배기음을 바꾸긴 했어요. 야 이 소리가 그 예전 2.3은 느낌이 그럼 어땠어요? 전 몰라요. 2.3 제가 시승 안 해봤다 했었잖아요. 뒤에랑 똑같이 트렁크에서 음이 나오는 소리로 그러니까 전자식 음이죠. 어쩌면 그 소리로 안에서만 웅웅 울렸던 거를 밖에서도 약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와 이거 진짜 지금 소리 들어보니까 야 이거 5.0 전혀 부럽지 않는 그런 네. 소리인데요. 그리고 브레이크 담력도 지금 살짝 밟았는데도 와 이게 브렘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딱 부드럽고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에 대한 담력 이질감이 없어요 전혀. 그렇다면 5.0이 연비 사실 많이 잡아먹잖아요. 네. 굳이 5.0 안 봐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본다면요. 그죠. 그래서 2.3도 많이 보시는데 아직까지 머스탱이 말씀하신 장벽이 그렇게 낮아진 게 아니라 그렇죠 낮아졌지 예. 않죠. 그래서 이제 아직 좀 거부감은 조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해보고 그래 타보자 하신 분은 만족도는 높은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차가 나왔을 때 머스탱의 매니아층이 있다 보니 네. 기존 고객들 2.3을 타셨던 분들이 GT로 많이 넘어가신 거죠. 그래서 아까도 GT를 많이 문의가 왔던 거고 거부감은 안 갖고 한번 타보시면은 아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탈 수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10단 변속기 들어가고 예. 뭐 10단 변속기는 잊을 수가 없네요. 네. 자, 이제 여기서 뭐 구간 단속도 들어갔으니까 진짜 어댑티브 있다고 하셨었죠? 네. 머스탱에 사실 반절 주행 있다면요. 왜냐면은 사실 이런 스포츠카의 승차감은 그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딱딱하다는 머스탱이니까 더군다나. 장벽을 낮추려고 예전에 스포츠카에는 아까 전반 생신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반자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 데일리 타기엔 좀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 들어가 있다 보니 2.3도 여성분이 찾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면 주차라든지 뭐 할 때 불편한 감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보시면 스티어링은 15초 정도 떼면 되는데 원래는 미국에는 블루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 있어요. 떼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막혀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잡아야죠. 예, 우리나라는 안전 때문에 잡아놓은 거라 왜 빠졌냐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은 인증이 안 납니다. 아 그렇죠. 사실 예. 근데 반자율증은 아시잖아요. 어느 예. 곳이 레이싱이 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야 근데 능동 기능까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머스탱을 매니악한데 어떻게 보면 또 편하게 타라는 의미도 볼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20년씩부터 세단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내수용으로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세단이 없다 보니 머스탱을 세단 느낌처럼 많이 좀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배기음 들었었잖아요. 네. 그 인위적인 사운드지만 가속감 그래도 좋으니까 네. 머스카이 느낌도 어떻게 보면 안 사라졌다는 생각도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뭐 세단과 머스카를 한꺼번에. 제가 요 포드 링컨을 많이 이제 시승해왔던 느낌 우선 시트 느낌이 또 차고가 제가 지금 시트 굉장히 낮게 했거든요. 시트고를. 그래서 허리가 아프게 느껴지긴 해요. 사실 스포츠카 특성상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밑에 하부에 단단하게 만들다 보니 그렇죠. 안 그러면은 다 사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만들다 보니까 승차감이 많이 톡톡 튀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스포츠카를 비교했을 때는 승차감은 좋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2.3도 완전 그냥 퍼포먼스예요. 그냥 얌전한 느낌이에요. 네. 원래 이런 배기량 낮은 차량들은 대부분이가 그냥 퍼포먼스 맛보기식의 그런 느낌인 건 맞는데 5.0도 나중에 타보고 싶긴 하지만 물론 4주는 아니라는 건 알아요. 네, 그죠. 그래서 좀 후련은 사실 무섭거든요. 제가 이거 아무리 자세 제어 장치 다 있다 해도 네, 맞습니다.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엄청. 야, 근데 이런 요철 구간에서는 방금 그게 너무 느껴지긴 해요. 네, 낮은 차고 때문에. 그리고 브레이크도 고속에서도 와 카본 세라믹 들어가진 않은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야 2.3에서도 브렘보가 들어갔다는 건 야 브레이크 담력도 진짜 좋긴 합니다. 예 많이 낮았죠. 와 근데 진짜 제가 다시 밟아보면 저도 이제 액티브 사운드를 많이 들어봤지만 BMW M 차량이라든지 뭐 M 퍼포먼스라든지 M 패키지라든지 근데 이 머슬카의 사운드는 그거 저리가라 할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사운드를 살리려고 오디오로 백연흡수를 바꿨다는 얘기도 그래서 6.5세대, 6.6세대가 생긴 거예요. 그런 소리가 안 나면 머스카 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예. 저희 머스탱이 이렇게 바뀌어서 돌아오니까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전 이전에 안 타봤지만 많이 바뀌었다는 그 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시겠죠? 2.3이어도 뭐 요철 민감한 거는 그 맞아요. 아, 그죠. 예. 네, 그건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이건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도 그 용납은 안 해요. 뭐 그래서 진짜 머슬카 이거 머스탱 꼭 2.3 보시는 분들에게는 생각 진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직접 시승해 보셔서 그 요철 물론 예민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이 요철에 대해서도 이렇게 D컷이네요 이것도. 예, D컷입니다. 아, 잠깐만 예전에도 D컷이었나 제 기억이 안 나. 약간 D컷 비슷한데 동그란데 이번에는 예. 좀 많이 스포츠 형식을 많이 살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 동그라미였던 건 뭐 기억해요. 그 예. 아날로그 느낌. 네. 이게 핸들 느낌이 상당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좀 무거운 아까도 무거운 건 맞는데 그러니까 커서 또 무거운 이런 감은 있어요. 어림도다. 암. 대단하고 야 제동 성능 다시 느껴보는 것이지만 네. 오 이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워주는 걸 그러니까 급제동 해도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인 느끼긴 하겠지만 살짝만 밟으면 아 부드럽게 잘 서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네. 머스탱 그러니까 재미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도 타공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곳에. 네. 타공이 들어가 있어서 당연히 타공의 장점은 스포츠한 경우 이제 손에 땀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미끄럽 방지를 해주는데 위에는 타공이 돼 있진 않아요. 여기 이쪽에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핸들 무게가 스포츠 모드에서랑 일반 모드 차이하면 일반 모드도 무겁지만 스포츠 모드 확실히 그 무겁다는 게 정말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이제 저같이 일반 차량들 그냥 많이 운전해놨다면 진짜 매니악함은 잘 그대로 유지하느네요. 제가 이제 시승해보면서 자 이제 코너 들어보고 뭐 물론 뭐 땅이 당연히 안 와서 다행이에요. 날이 풀리고 있어서 한데 푸른 구동은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롤링도 그렇게 많이 안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그리고 시트가 버킷이 정말 잘 현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았을 때도 몸이 정말 쓸려 나갈 것 같진 않은 느낌이에요.
잠깐만, 2.3이면은 4기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4기통에서 이렇게까지 이게 가능한가? 포드가 엔진을 잘 만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머슬카라는 또 인식은 지금 코너 돌았잖아요. 네. 그 직발이라는 인식은 아직까지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야, 근데 코너에서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쁘지는 않네요, 나름. 근데 일반 모드에서도 이 정도면은, 특히 이제 안 밟았을 때는 그렇거든요. 막 밟으면은 지금 구간 단속이 엄청 밟을 수는 없지만, 이 차는 진짜 매니악한 차가 맞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매니악한 80%, 그냥 일반 그냥 안전한 건 20%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차 정말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일리카로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2.3은 데일리카가 타기에 적합합니다.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도 요즘은 즐기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럼요. 개방적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럼 머스탱 이거 볼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무난하고 미국차 중에 또 머스카 대표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행기는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유, 확실히. 야, 이거 진짜 승차감 재미있게 느껴서. 나중에 뭐 5.0 시승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같이 함께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ustang 앞모습을 바라볼 건데요. 일단 그러기 전에 가까이 가서 자세한 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 데일라이트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예 일자형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지금 세레모니가 되는 건지 딱 점등 이렇게 사사삭 되고 그랬었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띄워놓고, 심지어 이 위뿐만이 아니라 낮에 이렇게 보잖아요. 밑에도 뭔가 데일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듯한 이런 밝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트리플 LED 라이트로 들어가네요. 예전에도 그 강렬한 인상은 있었는데 올드한 그 머스탱 느낌보다는 이제 디지털적인 그런 강렬한 인상 느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켰을 때는 그냥 일반형 LED 타입으로 딱 켜지는데 꺼질 때가 시퀀셜 타입으로 꺼지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60프레임보다는 30프레임 정도 아니면 20프레임의 느낌 되는데, 이게 왜 프레임을 낮췄나 생각하면은 옛날 아날로그는 다 프레임이 낮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좀 낮췄다고 봐요. 아, 근데 스르륵 사라지는 프레임이 늦기 때문에 진짜 아날로그 감성 유지하는 건 딱 보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벌집 모양 그릴에 적투마 로고, 이거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에어덕트는 이거 그냥 막혀 있고 간지용이에요, 알고 보면. 이 밑에는 플라스틱 그런 재질 소재고요. 확실히 낮아요. 이게 옆에서 보면 더 낮을 건데 앞에서 봐도 이 정도면 상당히 낮아 보이거든요. 여기 밑에 길바닥이랑 차 사이 본인 라인도 이게 딱 이 위로 솟아오른 듯한 이런 라인, 정말 머스탱 중에 예술을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전 머스탱 느낌이 좀 올드한 느낌이었다면 라이트에서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사이버네틱한 느낌이고, 예전에는 아날로그 감성의 우월주의 느낌이 어떻게 보면 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있어요, 외관 모습에서는. 그래도 머슬카를 위해서인지 살짝 이 라이트 형상만 바뀌고 그렇게 많이는 안 바뀐 것 같아요, 풀체인지 치고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바뀌면은 그 올드함을 다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됐어요, 머스탱도. 와, 검은 색상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인상이 더 강렬해 보이는데요. 다른 색상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물로 보세요. 신형 머스탱 이번에 진짜 저 라이트 3개 때문에도 그 메리트가 상당히 클 겁니다. 꼭 보세요. 그렇다면 바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휠 먼저 가까이 가서 둘러보도록 하죠. 우선 자세한 거 가까이 가서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타이어는 피엘리의 P0 타이어가 들어가고 255에 40, 19인치 이렇게 전륜에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2.3에도 아까 주행에서 말씀드렸지만 브렘보 캘리퍼가 들어간다고 하죠. 잠깐, 이 정도는 뽀피보다는 6P에 가까운 느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엄청 크거든요,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디스크도 이 바퀴 그냥 한꺼번에 다 차지할 정도로 크거든요. 그리고 휠 모양은 리볼버 모양이야 많이 봤지만 이게 무광이에요, 더군다나. 고성능은 5.0 다이아몬드 그런 휠 느낌 들어간다고 하는데 2.3이니까 이거 그래도 개방감이 좀 있어 보이는 휠 느낌이에요. 생각해보면 배기량이 낮은 차인 만큼 좀 일반형 느낌에 가깝게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준고성능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뒤에 사이즈도 야 이거 앞보다는 그래도 작은데 엄청 커요. 물론 디스크는 잠깐만. 야 이거 캘리퍼가 두 개 들어가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아, 두 개 캘리퍼 갖고 있구나 뒤에는. 뭐 아무튼 근데 디스크는 앞에 비하면 작아 보이긴 해요. 사이즈는 앞이랑 같아요. 머슬카 치고는 A필러도 상당히 매끈하게 그 올라가는 모습이랑 내려오는 라인 역시 S라인 그런 몸매 머슬카 느낌보다는 오히려 여성적인 그런 머슬카 느낌이 가깝죠. 여성 보디빌더라고 해야 되나? 확실히 앞이 길어요. 그래서 앞에 올라가는 쪽이 더 매끈하거든요. 더 굴곡져 있어요. 그래서 머스탱 솔직히 옆을 이렇게 바라봐도 상당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고요.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전장은 짧아요. 작으면서도 머슬카다운 그런 S라인을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봐도 되니까요. 예전 머스카 머스탱 봤던 그 느낌은 잊지 않았네요. 상당히 매끈해졌습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와 봤는데요, 방향지시등 키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아시겠지만 이 차량도 빨간색 방향지시등으로 점등돼요. 특히 뒤에서는 말이죠. 원래 이전형이 그냥 직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이런 모양을 댔었나? 서킷에서 많이 보던 그 좌회전 그 표시의 그런 느낌 같아요. 이렇게 보면 더군다나 머플러 보세요. 원래 이게 5.0에만 해당됐었거든요 전 모델은. 근데 2.3에도 이제는 머플러가 트윈 BMW M 차량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진짜 근육적인 그런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트윈으로 딱 동그라미 두 개 들어간 거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2.3 같지가 않죠. 이렇게 보면은 차는 2.3이 맞은데 뒤에는 스포츠카 전형적인 미국식 그런 느낌이 나요. 제가 M 차량이나 뭐 AMG 많이 봤다면 그건 유럽성 느낌이었는데 이 전통성 모습 뒤는 정말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스포일러까지 갖추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세요. 이렇게. 그렇다면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뭐 이건 안 봐도 아시겠죠. 스포츠카에 이런 차는 전동식 트렁크 안 들어간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공간은 야 이거 높이도 장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제 가방 두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들어갈 수는 있는데 좀 거의 다 닿을 듯 말 듯? 사실 이 차량 아시잖아요. 트렁크 공간이야 뭐 그다지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데일리로 잠깐 마트 장 보는 그런 용도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이렇게 파여져 있는 공간이 있다 해도 글쎄요. 뭐 여기서 아무래도 인위적인 사운드가 나오나 봐요. 아까 차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야, 스피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아 다행이네요. 스페어 타이어가 없으니까 이 밑에 뭐 위에 부족하다면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뭐 배터리 전압기인가 보네요 이거. 닫는 것도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근데 문을 열 때 이게 정말 전구가 낮거든요. 지금 카메라 제 손 이렇게 들었을 때 상당히 낮아 보이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문을 열면은 근데 도어는 말도 안 되게 커요. 차들 대부분 보면 도어랑 맞는데 이게 너무 뒤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상당히 이만큼 길어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머스탱의 특징 중 하나죠 이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났거든요. 그래서 탈 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올라타 보기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게 공간이거든요. 뒷자리는 앉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에 헤드레스트가 뭐 따로 잘 갖춰져 있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차장님께서 그냥 애들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냥 앉아보도록 하죠. 그래도 시트 부분이 여기가 높거든요. 그래서 올라탈 때 그렇게 낮다는 느낌은 또 안 드실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땐 낮아 보이는데. 자 이렇게 머스탱에 올라타 봤는데요. 이 밑에는요 A포트 하나랑 C타입 포트 그 단자 하나씩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식어잭 이렇게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가로형 무선 충전 패드가 딱 그냥 하나만 단순하게 놓여져 있고 여기 뭐 키 같은 거 둬도 될 정도예요. 미끄럽진 않은데 이게 너무 작아서 진짜 작은 것만 수납해야 돼요. 여기 아까 출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기어봉 이 디자인도 그렇고 누르는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아날로그틱한 그런 감성이 나고요. 여기 있는 게 드리프트 할 때도 쓸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당기면은 주차 브레이크 걸림 이렇게 써져 있어요 메뉴에.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 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푸냐면요, 그냥 브레이크 밟은 상태로 다시 한 번 더 이러면은 그냥 내릴 때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하고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럼 주차 브레이크 해제, 이게 다시 올리는 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밑으로 하면 내리는 겁니다. 수납 공간이야? 그냥 단순해요. 여기 뭐 컵홀더 두 개 사이즈 그냥 이만한 거 보실 수 있고요. 폭은 적당한데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깊진 않죠. 수납 공간은 알고 보면은 그렇게 기대는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죠. 뭐 이 차는 달리라고 만든 차니까. 뭐 글로브박스야 제가 뭐 이건 말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뭐 그래도 글로브박스 이런 게 있으니까요. 아, 여기가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뭐 담아두는 것보다 이 밑에 담아두는 것이 좋은데, 여기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대충 실내 소재를 보면은 이거 진짜 카본은 아니에요. 카본 패턴이면서 그냥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고, 이 우레탄 카본이 인조 가죽이고, 뭐 알루미늄 소재 뭐 이렇게만 있으니까 솔직히 많이 볼 거는 없다고 봅니다. 알고 보면은 위에 소재 역시 그냥 이쪽은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여기 직물이면서 좀 안트라사이트 그런 비슷한 느낌이게끔 블랙으로 처리해 놨습니다. 자, 센터 페샤를 보자면 일단 기존에는 아날로그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리고 분리형이었었죠, 계기판이랑. 근데 이제는 와이드해진 센터 페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완전 이렇게 굴곡 쪄지진 않고 이렇게 하다가 직각으로 꺾인 커브드 타입이에요. 원래는 이쪽에 아시겠지만 버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버튼보다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것만 넣고, 시동 버튼 뭐 그래도 빨간색 이렇게 돼 있고, 다 여기서 조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뭐 오토 홀드니, 크루즈 어댑티브, 뭐 충돌 대비 비활성화, 뭐 하차 경고 이런 설정 다 이렇게 돼요. 근데 터치감도 마치 이게 디스플레이 느낌이 갤럭시 같다는 느낌이라 해야죠. 그 포드 제가 익스플로러에서도 만졌었지만 마이 머스탱, 여기서 이 트랙 앱 하면은 뭐 가속 타이머, 브레이크 성능, 랩 타이머, 이건 서킷에서 가장 보는 거고, 보조 게이지 이것도 이제 원래라면 여기에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볼 수 있게끔 해놨네요. 사용자 정의 모드, 여기서 뭐 주행 모드, 스포츠, 트랙, 드래그 뭐 이런 걸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드도 다 보셨겠지만 여기서 다 할 수 있죠. 배기 모드, 트랙 배기, 뭐 스포츠 배기, 일반 배기, 무소음. 근데 솔직히 무소음이라 해도 뭐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렇게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조절해서 켜짐 꺼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클러스터 테마는 일반, 스포츠, 트랙 이런 것으로도 다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모든 공조 시스템이든 뭐 다 조작하는 것이든 전부 다 여기서 조작할 수 있게 되었네요. 뭐 에어컨도 그렇고 조수석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통풍 시트도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느낌은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완전 디지털 느낌이죠. 예전에도 디지털 느낌이었는데 좀 아날로그 방식인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진짜 미래적인 그런 느낌으로 변했어요. 우월주의 그래도 유지하려고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퀄리티 신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걸로도 조작을 할 수 있는 일반, 뭐 미끄러운 길, 스포츠, 뭐 트랙, 드래그, 여기는 또 이렇게 위아래로 할 수 있고, 타이어 공기압이니 운전자 보조, 뭐 안전벨트 이렇게 보실 수만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포드 머스탱 2.3 시승기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뭐 강제적은 아니지만요, 뭐 해주신다면요 저야 진심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감사드리죠. 이상 팬맷이었습니다.